대한민국 영화사상 최초로 손자, 아들, 며느리,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가 함께 손잡고 극장에 올 수 있는 기존에 제가 하지 않았던 그런 역할이에요. 국립대 명문대 교수 역입니다. 그 어머니한테 좀 아들 노릇을 좀 기대 이상으로 못하는 소심한 아들 역을 맡았지. 우리 교수님 잘 다녀오세요. 다녀올게요. 예. 아이고야 멋있다. 효심 가득한 말순의 하나뿐인 손자 반재 역할을 맡은 진영입니다. 나무니 선생님의 손녀, 취업준비생 바나나 역을 맡은 김슬기입니다. 누나, 나도 가수할까?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밉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연기했습니다. 배고파 밥 줘! 나무니 선생님의 며느리이자 성동일 선배님의 부인이기도 하고요. 지아와 하나의 엄마 역할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봐온 주인집 따님이 되겠죠. 몇십 년이 흘러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순정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씨, 얘 둘도 없는 외동딸. 서로 이제 티격태격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굉장히 묻어있는 처녀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한승우 PD 역을 맡은 이승우입니다. 이렇게 자주 부딪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네요. 어떤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아니라 진짜 아날로그를 만난 어떤 느낌입니다.